네, 저희가 지금 BMZ 인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BMZ 올려드리고 있고 또 공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제품들에 대해서 공구를 하기 전에, 일부러 이제 이런 저런 제품들을 저희가 공구를 할 예정이라 하고 공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궁금증, 에 대한 이제 댓글, 그러니까 문의를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문의를 받아서 이렇게 쭉 이제 답을 드리고 하는데, 예상됐던 많은 질문은 역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슈즈에 어떤 제품이 잘 적합한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일 궁금한 점인데, 제왜이 리뷰 같은 거, BMZ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조금씩 하고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 인솔에 관해서 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느냐, 공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역시 첫 번째는, 우선 제 자신 인솔에 대해서 크게 그동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대개 우리나라에 지금 뭐 나와 있는 인솔이든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쿠셔닝에 우선 첫 번째 집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치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발의 요족이냐 아니면 평발이냐, 뭐 아치가 무너졌냐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발의 형태에 따라서 아치를 얼마 정도 잘 어느 정도 잘그 인솔들이 서포트를 해주느냐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슈즈의 쿠셔닝 자체 크게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요족이다 평발이다 뭐 아치가 무너졌다요 내뭐 내측 뭐다 뭐 외측이 뭐다 이런 거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고, 또 그런 거에 대부분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인솔에 크게 관심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일본에서 현재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 하고 테스트 제품을 받고, 그러고 나서도 상당히 이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뭇거린 이유는, 뭐 특별하게 그냥 이 자체로 뭐 여기가 좀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 말고 크게 뭐 다를 게 있냐 하는 측면에서, 인솔 교체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근데 이런 그 회의적인 시선들 가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종류를 처음에 이제 요런 제품들을 보내오고, 스트라이크의 저가 제품, 그 다음에 파워 이런 제품들도 보내오시고, 근데 제가 이제 요 제품까지도 쓸때 처음에 아예 약간 이상하구나 하는 느낌은 여기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큐브헤드 밸런스라는 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바로 요 칼파워 스마트핏 제품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하나 이것과 좀 달랐던 거는 뭐냐면, 요거는 굉장히 싸구려 제품이어서 말랑말랑하게 별로 힘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도 중족부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텐션 있게 강도를 갖추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신고 운동을 좀 해보는데, 문제는 이제 하고 나서 족저근막염이 처음, 그러니까 이 제품을 처음 신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한 번, 두번 정도 끼우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왔을 때, 처음에 끼웠을 때는 어쨌든 입방꼬리 들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제품들과 다른 거는 대부분은 여기 이제 아치를, 요런 제품들을 보면 되게 아치를 서포트하는 구조로, 그래서 여기가 위로 올라가 있거나, 그리고 여기에 옆 사이드 쪽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인데, 이제 BMZ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예 보시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이게 잘라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은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 순정 상태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만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근데 이제 아치 지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발뼈가 되게 아픈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왜 이거 인솔을 바꿨는데 발이 아프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제 사실 일본에 물어봤죠. 사용해봤는데 발이 아프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용할 땐 그렇다 하는 거고, 한두 번더 사용하게 되면 발이 통증이 없어질 거다 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를 결정적으로 실험을 좀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이 BMZ 쪽에서 일본에 이제 그 본사가 있는 쪽, 가까운 쪽에 있는 일본 주요 대학들과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의뢰를 한 거죠. 의뢰를 해서 속적 음악용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겪는 거, 예를 들면 뭐, 넌슬립 양말이 갖고 있는 뭐, 경기력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그 제조회사가 이제 한국 최대에다가 용역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라는 게 사실은 뭐, 존적으로 다 나와요. 예, 네, 뭐 1%라, 0.01%라도 어쨌든 뭔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고 또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질 않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나름 이제 학문적 수준이 높고 노벨상도 배출하는 일본이니까, 뭐, 그거는 뭐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족저근막염에다가 그 다음에 중족골 통증을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CCLP를 쓰고 칼파오를 쓰고 한세 번, 네번 정도 됐을 때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통증이 상당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족저근막염이. 운동을 중지를 한게 아니라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고, 중족골통은 뭐 이제 그 뼈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최근에 충격파 치료를 가지고 거의 뭐 통증 대부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학적 효과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인솔 교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학적 효과예요. 의학적 효과라는 거는 치료 효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댓글들을 보면 뭐 아킬레스건염이 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 종아리 근육이 당긴다, 뭐그 정강이 앞쪽 근육이 당긴다, 그 다음에 발목에 피로도가 많다, 그 다음에 아치가 무너져 있어 쉬 피로하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발과 그 다음 관련되어 있는 증상에 대한 호소가 있고, 이 제품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를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가장 이제 이 인솔 공부를 할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긴 해요. 축구화는 이제 어떤 걸 신어서 발이 아프다, 어떤 걸 신어서 발이 아프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뭘 바꿔 신고 싶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제가 대개 하는 얘기는 원인이 축구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보통은. 그러니까 축구를 오래 하거나 축구를 할때뭐 워밍업이 충분치 않았거나 아니면 부정기적인 근육 사용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특정 축구화가 부상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어떤 축구화가 본인의 족형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의 신발을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으면 발 자체에 문제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뭐 발목, 무릎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오래 신고 운동을 하지는 못하니까 어차피 신발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잘못된 축구화를 선택을 해서 발이 불편한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운동 방법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마치 의학적 효과가 엄청 큰 것처럼 광고를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의약품이 아니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에 예를 들면 족저근막염에 개선이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의학적 제품으로 접근을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저한테 그런 효과가 있냐 물어보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입을 해봐서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나서 발목의 피로도가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족저근막염이 개선이 된다든지, 그 다음 아킬레스건염이 개선된다든지,
뭐 발과 이 신발을 신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효과라는 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BMZ 인솔의 궁극적 결과가 아니라 부차적 결과라는 거예요. 부차적 결과, 부수적 결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일본 BMZ의 부사장님과 그 다음에 네이버 슈퍼스포츠 쪽에 그 우리 상우님이 가서 그 대화하는 영상 하고 이제 질문과 답을 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발과 그 다음에 발의 움직임에 그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BMZ 쪽에서는 상당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학적 그 문제들을 그것들을 이 단순하게 인솔을 끼우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저처럼 족저근 막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죠. 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족저근막이 만약에 효과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추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을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족저근막염이 제가 개선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의 부수적 결과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퍼포먼스 인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본 BMZ 쪽에서 보내온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인솔 위에 발을 올리고 나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러한 부수적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퍼포먼스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 원리는 입방골을 들어 올리는 거고, 그 입방골을 들어 올림으로써 발이 정렬이 되고, 발이 정렬이 되게 되면 발 위에 있는 우리 인체의 다양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밸런스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의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거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는 제가 왜이 제품들을 상당 기간,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착화 횟수로 보면 뭐 20회, 30회 넘어간 수십 회에 걸친 거를 테스트를 하냐면 제품을 보고 이걸 사용을 했어. 일단 족저근막이 개선이 되고 나면 최초의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그게 개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족저근막염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 신었는데 한 4회, 5회 신고 나서 굉장히 개선이 됐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 그 개선 이후에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이든 어떤 형태든지 다른 질병이 없으신 분들이 신으면 그런 그 증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를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건 부수적 결과고 그럼 이걸 왜 사용을 해야 되냐? 그걸 느낄 수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다양한 제품 여기 있는 이뭐 지금 핏, 그 다음에 프로, 그 다음에 뭐, 그 스포츠, 그 다음에 심지어 경쟁사 잠스트, 그 다음에 칼파워, 이런 걸다 사용을 해본, 에어부터 해서. 사용해본 결과는 뭐냐면, 제품을 신고, 발을 디딜 때, 이 TFO들. 제가 이제 이런 TFO에 이걸 집어넣어서 강성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축구화인 경우와 그 다음에 TFO화인 경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론 축구화인 경우 스터드가 달린 제품들 아웃솔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쉔크 강성이라는 거를 소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그 확보 자연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TFO는 이제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TFO 제품들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쉽게 휘어지고 여기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족저 아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미드솔, 아웃솔 자체에 딱딱한 소재를 집어넣어서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아웃솔과 미드솔과 인솔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웃솔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역시 고무대에 갖고 있는 특성상 미세한 쿠셔닝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립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미드솔이라는 거는 이 TFO에 결국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고
요 구조에 기본적으로 다른 딱딱 한글을 넣게 돼서 이 구조의 기본적인 특성, TF의 기본적 특성을 해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인솔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인솔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발이 직접적으로 닿는 1차적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올려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미드솔과 아웃솔과 독립적으로 이 부분이 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구조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그 이 플라스틱 쪽이 들어가 있는 단단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아웃솔과 미드솔과 결합이 돼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져서 휘어지지 않고 강성이 확보가 되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스터드 모델을 신은 것과 같은 그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토슌바를 집어넣는다라든지 쉔크 스파인을 집어넣는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퍼포먼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프레트에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가 어느 정도의 그 저기 뭐지 축구에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이 인솔은 더 광범위하고 더 적극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돌기에 있는 프레트를 신고 돌기에 있는 맞추는 경우에 모든 한 경기 90분 경기에서 프로 선수들이 터치를 했을 때 전체 터치 횟수가 80회라고 하면 80회 중에 고무 돌기가 있는 데 맞추는 횟수는 몇 번 되질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킥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그런데 신발은 어쨌든 간에 90분 내내 신고 있어야 돼요. 90분 내내. 그러니까 돌기에서 주는 효과와 그 다음에 인솔 90분 내내 신고 직접적으로 그거를 매 스텝마다 이 인솔의 특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차원에서 고무 돌기가 있는 게 경기력에 효과를 미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솔을 바꿈으로써 신발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퍼포먼스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인솔은 이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경기력에. 다만 이 퍼포먼스의 증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100m를 뭐 1초 빠르게 뛰게 한다든지 0.5초를 빠르게 뛴다든지 아니면 뭐 점프력을 10cm 이상 뛰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차원이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들의 대부분이 예를 들면 그냥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신발들이 여기가 휘어지고 여기가 휘어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발의 피로도가 증가하는데 이거를 받쳐주면 분명히 그런 데서 단단한 안정성과 고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수치로 바꿔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안정성이 증가되는 것만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휘어지질 않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장기적으로 피로도가 줄어들면 그거 자체가 퍼포먼스에 강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기에 탄력을 어느 정도 준다 그러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 제품이라고 카본이 들어간 제품이라 하더라도 앞쪽이 탄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축구하는 기본적으로 발가락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다만 그럼 여기에 이 저기 중족 부위 이하가 있는데 이 쉔크 강성을 하게 되면 킥력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킥력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쉔크 강성이 아니라 슈즈를 어느 정도로 이게 단단하게 발을 잘 밀착시켜서 그 잡아주느냐 하는 건데 그 잡아줄 때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그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손을 이렇게 해서 어떤 물체를 때리는 거랑 손을 단단히 모아서 때리는 것 사이에 힘에 전달되는 크기가 어떤 물체 타격을 할 때 어느 정도 어느 쪽이 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딱 때리는 경우와 이걸 펼쳐서 때리는 경우 아니면 이걸 손가락 딱 벌려서 때리는 경우에 근데 이 지금 비엔베트 인솔은 일본 측의 그 영상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걸 모아주고 한 쪽이 벌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고 모아서 이렇게 주먹을 쥐게 하는 쪽이 힘을 더 다시 말하면 발가락을 최대한 그 저기 뭐지 이렇게 뭔가 움켜쥘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가장 힘을 크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킹력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얼마나 잘 모아주느냐 하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C3랑 똑같은 제품의 축구화랑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쪽이 훨씬 넓어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문디알 팀과 코파 문디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문디알 팀 쪽이 이쪽이 훨씬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킹력을 좌우하는 거에서, 이게 단순 TF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TF가 갖고 있는 구조의 특성 때문에 킹력 차이가 난다. 그리고 고무의 개입. 뭐 공을 멀리 보내고 롱킥을 해야 되는데 고무가 있거나 하게 되면 이 고무에 맞아서 일부의 그 반발성이 감소되는. 여기가 굉장히 고탄성 제품이라 그러면 공이 튕겨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일반적인 고무는 기본적으로 충격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공이 여기에 있는 고무 쪽에 있는 쪽에 많이 맞게 되면 이게 맨발로 맞는 것보다 오히려 맨발이라는 건 굉장히 딱딱한 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 처음에 지금 이제 이 공동 구매를 하면서 이 비엔베르트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거는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뭐지 그 고가 제품 이런 프로 같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정도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천원잔디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물론 이거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이 홀더성 그러니까 그 뭐죠 신발을 신었을 때 순정 상태랑 비교를 하면 비교되지 않게 뭔가 딱 그 발이 안착이 돼서 그라운드에 딱 밀착된 느낌 들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하게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스터드 모델인 경우에 이 정도를 끼웠을 경우에 지지가 되는 정도로서는 상당히 뛰어나긴 하지만 천연 잔디가 아닌 상태에서 인조같이 딱딱한 바닥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나치게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프로 카본 같은 경우는 주로 추천하지는 않고 만약에 스터드 모델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그 제품을 신고 싶다, 퍼포먼스 강화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슬림 제품들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같은 스포츠의 이제 슬림과 그냥 일반이 있는데 뭐 어제 라이브 시간에도 잠깐 알려드렸지만 슬림과 기본형의 차이는 여기 파란색 고무가 있냐 없냐 하는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색 고무가 이렇게 누르면 이제 쿠셔닝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쿠셔닝을 담당하는데 문제는 이 쿠셔닝을 담당하는 부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제품과 이 두 제품을 위에서 누르면 당연히 쿠셔닝이 눌렀을 때 슬림 쪽에 이 파란색 그 중간 쿠셔닝 중 충전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단단해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단단한데 문제는 이 제품만 하더라도 이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게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포론이나 아니면 제로글라이든 이런 제품을 쓰고 있다가 그걸 빼고 이걸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쿠셔닝이 더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 이 BMZ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하시고 구입을 해서 축구화에 넣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쿠셔닝 증가를 위해서 이런 인솔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 그 종목의 발의 움직임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 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그 소재들과 거기에 맞는 강도 이런 것들로 이 제품들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 TFR라든지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험상으로 뭐 여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흡수가 되고 이거는 물이 흡수가 되지 않는 대신에 족형이 마찰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실험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무난하게 그 TFR에 끼우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다 이 제품을 이 기본형을 추천드리는데 왜 기본형을 추천드리냐면 새로 산 신발이 아니라 좀 많이 신은 신발들 이렇게 2년 3년 신은 신발들은 대개 어퍼의 텐션이 느슨해져 있어요.
느슨해져 있어서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끈으로 당기고 하더라도 이 어퍼 텐션이 누그러져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꺼운 양말을 신어요. 왜냐하면 신발이 어느 정도 충분히 미세하게 늘어나 있고 가죽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얇은 양말을 신거나 기존 양말과 똑같이 신었을 경우에는 홀드감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 하면 이제 인솔의 미세한 두께 변화라든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의 성격을 조금 바꿔서 신으면 이거를 살라 그러면 17만원을 줘야 되지만 이거 하나를 5만원, 6만원 사게 되면 이 제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신발의 퍼포먼스는 끌어올리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 경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신발들을 갖고 오래 쓰셨던 분들 아니면 최소 2, 3개월 이상 신어서 뭐 이 아슬레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슬레터는 그래도 인조 가죽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이드 홀더성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이 발볼이 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핏상으로 자기 발에 딱 맞게 신어서 장기간 그 상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대개 신발이 어느 정도 느슨해진 걸 감안을 해서 이 정도 두께를 갖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라. 스포츠. 예, 이 기본형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약간 두께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신으면 갑자기 발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니까 제가 스터드 모델과 지금 TF 모델의 주요 모델, 그니까 C3, 아슬레타, 캐피텐에 다 써봤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두께보다 얇은 인솔을 쓴 분들이 이제 느낄 때는 아 이게 약간 더 올라간 느낌이다 하고 여기가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게 눌러지게 되면 체중 강한 체중이 같아지면 이게 안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아치든 뭐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품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C3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제가 샀는데 길이에 정말 타이트하게 딱 맞게 신고 있다 그 경우에는 전반적 그리고 그 핏이 굉장히 현재 이상적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새 축구화를 구입해서 그냥 바로 인솔을 교환하시는 분들은 얇은 쪽을 추천드려요. 얇은 쪽을 물론 카본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스터드 모델이든 TF 모델이든 느낌의 차이가 없진 않지만 카본은 항상 좀 과한 느낌이 들고 이거는 그나마 조금 완화된 느낌이어서 요게 더 일반인들한테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새 축구화인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끼우고 조금 쓰신 분들은 이런 제품을 끼우라. 그런데 이게 좀 얇고 이게 두꺼우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지만 크게 그 부분은 우려하지 마시라.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그 지금 스트라이크 핏 제품인데요. 이거를 이제 일본 측에서 이제 풋살 이런 데 잘 사용을 하시라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두께도 지금 스트라이크 제품과 비교를 하면 뭐 그 파란색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얇습니다. 그거는 그 저희가 올려드린 그 제품의 두께 스펙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여기도 여기는 어쨌든 이제 발의 모양에 따라서 빨리 바닥 전체가 성형이 되는 소재예요. 소재 자체가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얇은 게 아니라 기존에 신고 축구화라든 풋살이라든 신고 있으면서 이쪽 부분들이 아닌 이 발볼의 높이상으로 축구화의 높이상으로 기존에 신던 신발이 약간 가라앉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만약 신다가 인솔이 좀 두꺼운 인솔을 끼웠는데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인솔이 납작해지거나 했다 그런데 그런 핏에서 조금 이제 원래 핏을 회복시키고 싶고 하신 분들은 요런 제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일 텐데 그래서 이 제품들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 뭐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지금 에어 제품이 없는데요. 에어 제품인 경우에는 요것보다 조금 더 이제 얇아요. 스펙이 얇은데 요 제품과 아마 두께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슬림이랑 스포츠 슬림이랑 다만 이제 여기 플라스틱 텐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날 텐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기에 좀 더 얇고 조금 더 무난한 제품
그러면서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으로 간다 그러면 요 제품보다는 얘가 좀 낫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얇고 지지성은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또 난 축구화가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인 운동화라든지 축구화는 축구화대로 쓰고 일반적인 운동화나 이런 쪽이 아니면 뭐 구두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구두에 쓸 수 뭐 쓰면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운동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냥 평소에도 그 뭐지 그 발의 상태에 대해서 아니면 피로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칼파워 제품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 올라와 있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 러닝화에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일상적인 운동화 같은 데 쓰셔서 평소에 쓰시기도 좋고 물론 쓰고 축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어떤 뭐 몇 개를 구입해서 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도 모양마다 좀 다르고 그 다음 사이즈 길이감도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한 개 가지고 보통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랑 이런 데서 내가 두 개 번갈아 쓴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게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스터드 모델을 쓰는 사람이다. 스터드 모델. 그런데 스터드 모델이 이제 딱딱하니까 어떤 분들은 쿠션이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당연히 이제 쿠션이 있으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쿠션이 있는 모델이 뭐 축구화인 경우에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 제품 하나를 가지고 TF나 뭐 축구화로 왔다 갔다 하셔도 제가 보기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 한 가지 우려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저는 이제 이런 C3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신 분 퓨처도 마찬가지고 지금 푸마 관련해서 문의가 제일 많이 와요. 그 푸마가 같은 사이즈에서 여기가 좁고 중족부 쪽이 그 다음에 앞쪽에 길이가 남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고민 되시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족부 쪽이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제품을 써보고 싶은데 발도 피곤하고 근데 그 중족부 타이트하고 발이 저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혈관을 그 막는 거기 때문에 이 좁아서 그런 거지 이 인솔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길이까지 길게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과연 정확하게 그 이 인솔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발이 어쨌든 얹혀지는 부분에서 10mm, 5mm에서 10mm 이상 차이가 나니까 길이상으로 과연 그런 분들 크게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뭐 그런 식의 그 제품들을 이미 사용하신 분들은 거기 익숙은 해 있을 테니까. 다만 그런 제품 푸마나 뭐 나이키의 뭐 그 머큐리얼이다 뭐 이런 제품들을 좀 길게 신으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인솔 교체를 해가지고 그 뭐지 그 핏이 안 그래도 타이트한 중족부 쪽에 추가적으로 이 높이가 증가하거나 두께가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그 타이트함이 조금 더 증가되거나 하는 경우 혹시 있어서 그런 제품들 쓰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슬림 쪽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드려요. 그러니까 슬림으로 가서 그러한 기존의 순정과 비교했을 때 큰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자, 정리를 하면 웬만한 TF를 신고 있고 사용한 지가 TF화 자체가 사용한 지가 뭐 3개월 이상 지났다 그런 분들은 이 스포츠 기본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축구화를 조금 크게 신으셨다 그동안에 뭐 5mm든 뭐 10mm든 그런 분들도 역시 약간 두툼한 요 제품 쓰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쿠션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고 뭐 기본적으로 다 단단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만 쿠셔닝이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발에 밀착되는 느낌이 조금 더 다른 제품보다 나아요. 근데 이제 슬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축구화나 새 축구화를 사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제품들을 만약에 새 축구화가 아닌 몇 개월씩 사용한 제품, 뭐 1년 아니면 6개월 이상 사용해서 어퍼의 텐션이 상당히 떨어진 제품들 쪽에 꽂으시면 처음에 느끼는 감이 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지나면서 이 BMZ 인솔이 제공하는
그 특이한 특징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약간 요 두꺼운 기본형에 비해서 슬림을 넣으시면 신발이 오랫동안 그 사용을 해서 텐션이 떨어진 제품에서는 신고 크게 느낌이 없어요. 그거는 여기에다 프로를 넣어도 이 프로 카본이 들어간 제품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히려 이 카본을 넣는 것보다 제 경우에는 지금 이걸 넣는 게 오히려 더 무난하게 쓸수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시라. 그 다음에 뭐 이제 어저께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데스포르치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엑스에다가 뭐 이런 그 인솔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운 제품들을 사용하셨다가 기존의 인솔을 빼고 그 다음에 난엑스나 포론 위에다가 그러니까 데스포르치 제품이죠. 데스포르치 제품에서 인솔을 교체한다 그러면 기존의 데스포르치는 아웃솔 강성은 강하긴 하지만 쿠션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 제품이니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두꺼운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얇은 쪽으로 가시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을 여러분들은 의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러한 의학적 접근은 정말 상당한 임상 실험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BMZ 쪽에서 이 사람의 발뼈를 가지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결국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의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전제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거를 만약에 이제 사용을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족저근 막내면 이런 다른 어떤 발에 질환이 없는 상태다 하는 경우 이런 제품을 신었을 때는 기본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리고 그 안정성을 이 발이 확보가 됨으로써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는 미세한 파워의 증가, 힘을 집중해 쓸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실감하기는 어려워요. 아, 내가 갑자기 퍼포먼스가 엄청 향상됐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몇 개월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규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얻은 결론은 뭐냐면 단단한 요그 인솔을 교체함으로써 결국 내가 신어보면 그 모든 스텝, 러닝이든 워킹이든 아니면 뭐 스프린트든 모든 축구에 필요한 동작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기해진다. 기존의 TF 순정의 상태 쓰는 것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구와 스터드 모델을 끼우시는 분들은 하나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어떤 종류의 스터드 모델을 신으시더라도 요 제품의 슬림이나 프로 이런 거를 만약에 끼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강도가 있다는 거가 딱 체감이 될 정도로 곧바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그 강도, 텐션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카본으로 가지 마시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에어나 아니면 이 슬림을 먼저 사용을 해 보시고 가시라. 그리고 발 길이상 때문에 어쨌든 약간 더그 뭐죠? 스터드 모델을 신었을 때 만약 길이상으로 조금 크게 신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슬림보다도 오히려 이런 핏 제품들이 그니까 발에 힘이 눌러져서 이 발에 그 뭐죠? 그거가 이 족형상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요런 제품 성형이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영상 꼭 보시고 나에게 맞는 인솔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잘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쨌든 이 비엔뷰티 인솔은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측과 이제 이런 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고 하면서 확실히 그 제품의 어떤 퍼포먼스 차원 그 다음에 뭐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은 얻었는데 제가 이제 그 뭐죠? 이 지금 오늘 이 리뷰를 찍고 그 다음에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인솔을 뭐 농구 쪽이나 아니면 풋살 팀에 지원을 해서 이미 그 국내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웃도어 쪽에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서부터 오는 피드백을 그 내용을 전달받으면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단순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촬영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 단순하냐. 그러니까 인솔하면 그냥 아치지지. 인솔하면 쿠셔닝. 요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아웃도어 쪽에 유명한 그저 채널에서 진행한 그 체험단 테스트 결과도 보면 되게 나이브예요. 내용들이. 라이브에서 제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거나 체감한 사람들이 정말 드물구나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 정도까지 이제 알려드렸고, 어쨌든 이 BMZ의 인솔을 뭐 국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가장 오랫동안 쓴 사람이 아마 저 말고는 없을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품들을 다 테스트를 충분히 몇 개월에 걸쳐서 지난 한 거의 한 3, 4개월 이상 지금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 먼저 이런 뭐 피드백이 올라오거나 블로그상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이 BMZ 제품을 공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제품에 접근을 하시라, 그리고 구입을 하시라, 공구에 참여를 하시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공구가 진행이 되면 그런 측면, 충분히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후에도 아마 그래서 공구 이후에 추가적으로 구입하시거나 하실 때도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나에게 어떤 것 쪽이 더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축구를 즐길 때 부상도 좀 줄이고 그다음 피로도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몇년 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해보자 하는 시도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 그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이 BMZ 인솔에 대해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BMZ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입 공구를 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피드백을 제가 또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